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조은정입니다. 앞서의 그 창작에 대한 고뇌를 가지신 작가 선생님들의 발표를 들었는데요.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사실은 세미나인 줄 알고 준비를 했는데 왔더니 특강이네요.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는 채색화의 어떤 부분들의 시간상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대미술에 나타난 미나적 요소들을 살펴볼 건데요. 저는 안 넘어가는군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안 돼요. 할 수 없죠. 그냥 여기 살게요. 네. 주로, 우리 화단에서 이제 큰 일을 하신 그런 선생님들의 작품 안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미나적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선생님들 앞에 발표 요지집이 있는데, 그 내용을 어두워서 함께 볼 수 없으므로 제가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가가 자기 주변을 그리기 시작한 거, 사실 이제 그것이 동시성이고 그리고 자신의 창작의 어떤 대상이 될 텐데요. 그렇게 자기 주변을 그리기 시작했던 것이 우리가 만해의 그 점심 식사라는 그 작품에 이제 그 주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의 특징은 어떤 그 예술의 영역에 있어서 대상을 재현한다거나 또는 고전을 모사하는 일이 아니라 자기 눈으로 바라본 그런 세상을 나타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대상을 파악하는 우리 눈에 대한 인식, 그것은요, 세잔네에 이르러서 대단히 큰 전기를 맞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의 시대에도 카메라가 있었고 그 카메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렌즈 하나로 세상을 보는데 사실 우리 눈은 두 개의 렌즈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의 시점으로 보는 것과 두 개의 렌즈로 보는 세상이 다른데 우리는 대상을 하나의 시점으로 보는 그런 원근법에 이제 집중돼서 보았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두 개의 다른 시선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그 세잔느에서부터 우리는 결국 자신의 눈으로 본 세상이 다르게 표현이 될 가능성, 그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잘 아는 피카소 입체파가 결국 세잔느에서 시작이 됐다라는 게 그 본다라는 문제를 다르게 해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미나가 보여주는 어떤 전면성이라던가 또는 원근법을 벗어난 다른 시선, 그리고 전통적인 서화에서 갖고 있었던 어떤 부관법, 뭐 대상에 대한 사회적 재현 이런 것과는 굉장히 다른 세계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미나가 어떤 미술사적 위치를 차지한다라고 보았을 때 어떤 부분에서 제일 주안점을 둘 수 있을까 한다면 바로 세잔느가 서양 미술사에서 이루었었던 본다는 방식의 다른 앵글을 제시했던 것처럼 미나도 그러한 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두 눈으로 본 세상에 대한 그런 감상이라는 그런 시선의 법칙, 이것은 사실 이제 욕망의 법칙에 순응하는 미나가 인간이 가진 욕망을 어떻게 분류했었을 때 한계가 가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주제라도 거의 같은 양상이라고 볼 수 있는 외형적으로 굉장히 유사성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가 다른 어떤 변별력을 가질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이러한 다른 시선에 있다라고 그렇게 미술사적으로 규명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작가의 개별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두 눈의 개별성에 의해서 담보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본다면 세잔느의 작품이 우리가 미술 시간에 배울 때 위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이런 것들이 함께 결합이 된 매우 다른 지점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 하나의 앵글을 중심에서 보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그는 두 눈으로 본 세상을 이렇게 재현한 것처럼, 그리고 이렇게 혼합된 공간이라고 우리가 흔히 분절해서 생각하는 것들이 미나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두 눈으로 본 세상에 대한 재현, 내 욕망의 어떤 상징화가 아니라 어쩌면 내가 보는 세상에 대한 그런 사실적 기술 같은 것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점에서 개별적이고 다양성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주적이고, 미나가 갖는 어떤 민주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층민에서 시작이 된 그런 계급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시각에서의 민주성을 담보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현대미술가들의 작품, 그것은요 사실 뭐 어제 많은 이제 생각들을 하셨겠지만, 대개 이제 서양미술뿐만 아니라 우리 전통미술 이 양쪽의 세례를 우리가 함께 받으면서 그렇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식민지 경험뿐만 아니라 근대 개발 도상 국가 대개가 그러했듯이 한국 현대미술에서 중요한 지점은 정체성 찾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도대체 어떤 미술을 했었던 민족일까라는 것을 굉장히 추구했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식민지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어쩌면 정치적인 그런 자율성이나 대단함 이런 것을 말할 수 없는 것에 일종의 보상 심리로서 문화, 특히 시각 예술에서의 그런 우수성을 찾으려고 했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안에서 전통, 특히 시각 문화, 그림에 있어서의 전통이란 무엇인가에 굉장히 침잠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통이라는 것이 한국 현대사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되고 계승되어야지 될 어떤 것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치적 입장에서는 정통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정통성을 담보해주는 것이 전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통은 창조되고 민족을 하나로 만드는 이데올로기의 성격을 갖게 됩니다. 즉 전통이 무엇인가라는 어떤 확실하지 않은 그런 개념을 우리는 굉장히 유형의 어떤 것으로 느낀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 자체가 이데올로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민초들의 기반한 문화는 대다수를 계몽의 대상으로 위치진 정치적 입장과 그에 함께한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전통의 영역에 드는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작가 오윤이 이렇게 통찰한 바가 있었죠. 몇몇 전통문화 형태들은 재해석되면서 겨우 살아남기도 했지만 거의 대부분은 치기어리다든가 허무맹랑하다든가 엉뚱하고 살에 맞지 않고 비현실적이며 문화의 유아기에 불과하다는 생각으로 바쁜 판에 제사 걸리듯 늙은 부모를 어린애 취급하듯 점잖게 한쪽 구석에 밀어붙이는 것이다 라고 정말 점잖게 글을 쓰셨어요. 이 말은 무언가 전통 예술에 있어서도 상위의 것이 있고 하위의 것이 있어서 그것을 이렇게 옆으로 밀쳐놨다, 그 하위의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다시 보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전통에서 억압되고 타부시되던 것들, 이를테면 무신도, 불화, 미나 같은 것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위의 것이었고 따라서 계몽의 대상인 어린아이의 치졸함 같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오윤은 이런 점을 간취했었고 그 안에 담긴 어떤 이미지의 힘 같은 것을 발견하고 분명히 자기 작품에 원용했다는 겁니다. 문인아의 정신적 수묵의 세계 저편에 있는 그런 화원화가의 숙련된 세련된가 지배층의 여기에 상대편에 있는 미나는 그래서 억압받은 것들의 귀환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현대미술에 등장하는
또는 사용되거나 원용되거나 인용되는 민화적 요소들은 분명히 치기나 치졸함과 연관이 있습니다. 현대미술에서 사용되는 민화적 요소는 표현 방식 이외에 이런 교육을 많이 받고 세련됨의 상대편에 있어서 점잖지 못한 것들의 표현이 가능한 방식이 됩니다. 즉 이것은 좀 하위의 것이기 때문에 용인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경쟁력입니다. 왜냐하면 점잖지 못함이라고 하는 특히 이 교육을 많이 받은 사회에서 억압이 가장 많이 되는 것이 어떤 성적인 것인데 그 성이야말로 사람들을 이제 정치적으로 규제하는데 가장 좋은 도구인 거죠. 그 점잖지 못함의 표현 이것을 사실 가두는 틀을 넘을 수 있는 것, 그 경계에 있는 것, 그것이 원초적 힘을 보여주는 어떤 화가들의 행동이고 그것을 민화의 많은 요소들을 이용해서 전통에 이런 게 있었으니까 하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찾았던 것을 우리는 현대 미술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윌 곰포츠라는 테이트 갤러리를 오랫동안 책임졌었던 관장은 사실 미술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현대미술이 굉장히 난해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현대미술을 잘 소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많은 글을 쓰고 강연을 하고 그랬는데요.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술은 얼핏 봐서는 알 수 없는 주제라는 점에서 일종의 게임과도 같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대상도 기본적인 규칙과 규정을 알고 나면 한결 쉽게 다가갈 수 있다라고요. 이 말은 결국 현대미술의 난해함을 전제로 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 말에 덧붙여서 우리가 민화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한국 현대미술가들에게 이러한 일종의 게임에 들어서는 역할을 민화가 어느 정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진 이제 몇몇 작가들을 선별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글의 내용은요. 한국적 색채로서 즉 색채에 주목했었던 어떤 작가들이다라고 제 나름대로 구분을 해본 것입니다. 그리고 형태를 단순하게 하고 소박하게 한 것, 그리고 민화라는 어떤 정신적인 부분에 집중했었던 작가 이렇게 나누어 봤었는데요. 사실 민화를 보는 제 시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나름의 강한 색채성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굉장히 단순하고 소박한데 그것이 현대 미술에서 많이 나타나는 미니멀이라던가 또는 단순화, 뭐 왜곡화 이런 경향들과 맞닿아 있고 그리고 자기가 보는 세상에 대한 이해라는 그런 어떤 작가 정신이라는 부분에도 분명히 우리가 민화를 단서로 해서 이해할 부분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간상 저는 이 부분을 집중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적 색채로서의 민화를 보자면요. 사실 그 민화를 차용한 근현대 작가를 찾아보는 일은 굉장히 넓은 바다에 낚싯대를 들이우고 뭐 하나 걸리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수많은 작가들이 굉장히 다양한 작품을 했고 자기의 한 일생에서도 다양한 양식의 시대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민화적인 요소로 하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굉장히 주관성에 관여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건 민화적인 요소가 아닌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벗어나는 일종의 합법성을 갖는 방법은 그 작가들이 민화에 대해서 발언을 했을 때 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사실 가장 이제 정확합니다. 그래서 언설에 민화에 대한 얘기가 있는 작가들 분명히 그것은 자신의 어떤 영향관계를 드러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연구가 먼저 돼야지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연구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왜 특히 광복 이후에 현대 작가들이 그렇게 민화를 발견하고 자신의 작품에 이용했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결국 모두의 말씀드린 정체성 찾기하고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광복 직후 한국 현대미술 최고의 화두는 민족미술 구현입니다. 이것은 그들 모두의 화단 전체가 정말 입에 달고 있었었던 그런 명제입니다. 즉 이 민족미술의 구현이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렸었던 식민 기간의 우리의 정체성, 그 아픔을 회복해주는 처방전이자 손상됐었던 자존심을 회복하는 돌파구였다. 즉 우리에게는 뭔가 대단한 것이 있었는데 강점에 의해서 그것이 약화됐고 다시 과거의 무언가를 찾아야지 된다라는 그런 열망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복과 함께 민족미술이 논의되었는데 그 와중에 결국 맞닥뜨려지게 된 것이 바로 전 식민 기간에 대한 반성과 비판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외색이라는 논의를 만나게 되죠. 특히 이제 광복 직후 논의된 어떤 과정들을 보면요. 동양주의 또는 향토주의 이런 것에 기반을 둔 민족미술은 김용준 같은 이들을 중심으로 한 이론가들에 의해서 해석돼서 전통 수목의 세계, 즉 사의적 세계, 문인화적 세계를 전통의 대상으로 보고 그것의 재생을 꿈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이전 시대의 작품을 보니까 장승업이나 추사 김정일을 동시에 놓고 말할 수 없는데 그들이 도저히 닿을 수 없는 서로 다른 세계관에도 불구하고 이 두 세계가 모두 민족미술의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속에서 이제 수목으로 그린 어떤 세계가 전통이야 라고 했는데 한편 채색화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한다면 일본화와의 차별성에 결국 역점을 두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통에서 채색하는 뭐 우리의 그 도화서 화원들이 반드시 이제 했었어야지 되는 정말 높은 기량의 작품들이었는데 도화서가 혁파되고 그리고 그 다음을 이어받은 것이 안중식과 조석진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제 서화미술학교에서부터 교육을 받게 된 김은호, 노수연 이런 분들에게 이제 채색의 전통이 넘어가게 되죠. 하지만 김은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굉장히 이제 그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일본에 가서도 스스로 이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가 쓰는 어떤 컬러감 같은 것들이 분명히 외색 논의에서 자유롭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친일 미술인의 네, 그런 면모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들을 제외하고 그 근대기 활동했었던 이영애, 이한복, 정창영 같은 분들은 사실 그 일본 유학을 했고 그 안에서 일본에서 배웠었던 세밀하고 고운 채색 이것들을 보여주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결국 채색화가들의 고민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갈 곳도 없고 전망할 것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증거로서요, 1920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창덕궁이 불이 나서 대조전 일곽 전체를 벽화를 만들죠.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 의뢰하냐 했었을 때 김규준이 중심으로 하는 이제 해강 미술 연구회와 그리고 서화 미술의 양쪽에 이렇게 나누어서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김규준은 이제 뭐 자기 금강산 그린다고 막 금강산 탐사도 갔다 오고 이러는데 서화 미술에는 굉장히 떠받들던 두 스승님 안중식이 3.1 운동에 연루돼서 고문을 받아서 그 후유증으로 11월 말에 돌아가시고 다음에 또 소림 조석진 선생마저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거대한 그 두 별이 갑자기 지자 그 밑에 있었었던 교수급들이 결국 이제 그 서화미술회를 책임지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데리고 이 정말 궁궐에 그리는 이 화려한 채색화를 그릴 수 있을까 이걸 고민에 빠졌었을 때 교수 강진희가 있었고 사실 이 주도적인 일은 김응원이 했습니다. 소호 김응원이 이 실지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 소아미술의 사람들이 굉장히 젊었죠. 김은호 뭐 이런 사람들도 다 20대, 뭐 심지어는 10대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하려고 했었는데 결국 다른 화가들의 반대로 그 꿈은 없어집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동아일보의 신문 기사를 볼 수가 있는데요. 보면은 윤필요 때문이냐라는 이런 문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 부분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김웅원이 각 지전에서 소용되는 십장생이나 두껍다지에 붙이는 채색 그림장이나 그려파는 화상들을 함께 그리려고 했다 라는 말이 여기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 당시 소용되던 민화 작가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이제 비판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김웅원이 왜 그랬을까? 윤필요가 되게 많이 받았는데 사람들한테 조금씩 나눠주고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가지려고 한 혐의가 아닐까? 이렇게 신문에 났지만 또 김웅원이라는 사람이 정말 그랬을까? 제가 열심히 생각을 해보면 딱히 그럴 인품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 교수라면 학생들을 데리고 무엇을 할 때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면 어떻게 일을 할까 생각해 봤더니 약간 컨소시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 애들하고 이 채색을 잘 다루는 그런 뭐 하도 같은 거는 나의 제자들이 이렇게 하더라도 그 채색을 많이 해본 그런 민화 작가들과 함께하면은 궁중 장식화가 잘 되지 않았을까라고 김응원은 생각했다고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예술가라는 그런 자의식이 있었거든요. 이 젊은 화가들은 우리는 장의가 아니라 예술가다. 그런데 어떻게 두껍다지나 그리는 장인들과 함께할 수 있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했었던 거죠. 그러면서 사실 표면적으로는 윤필요 때문이 아니냐라고 그 사람을 모래세웠지만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어떤 화가로서 인정받고 싶은 당대의 그런 욕망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어그러지고 우리는 이제 창덕궁에서 볼 수 있는 이따가 이제 보여드리면 되고요. 그래서 결국 한국 채색화의 전통은 장식성이라는 것과 결연한 채 순수 예술의 모습을 추구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일본화의 외피에 이제 위치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러한 역사적 상황 아래 채색을 다루는 화가들은 나름의 방식으로 개인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결국 개인의 양식이 민족 미술의 형식이자 외색 극복의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렇게 그려진 벽화, 하려 이제 이것을 이렇게 여기가 안 되는군요. 우리는 여기 이렇게 그려진 이제 벽화 같은 것들이 일종의 커다란 장식적인 부분보다는 즉 우리가 그동안 봤었던 1월 5봉경이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좀 더 예술적으로 나아가려고 했었던 그런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분위기 안에서 아마도 민화와 민화를 원용해서 자신의 작품 세계를 변화시킨 작가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들으라고 하면 김기창일 것입니다. 운보는 일찍이 민화의 특점을 알아보고 컬렉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심을 바탕으로 그 특성을 자신의 작품에 이용했었던 그런 작가입니다. 이것은 K옥션에 나왔었던 김기창 소장품입니다. 굉장히 이제 많은 민화들을 컬렉션했던 걸 알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흘러나와서 지금도 계속 여기저기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김기창이 소장했다라고 하면 그 화가의 눈으로 당대 소장한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좀 가격도 제대로 올라가고 있고 그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콜렉션을 시작하게 된 것을 그는 인사동에서 우연히 미나 효제들을 봤는데 일본인 관광객이 그걸 사려고 해서 그거를 팔지 마시오 내가 사겠소 그러면서 이제 무조건 돈을 지불하겠다고 해서 처음 사게 된 것이 자신이 미나에 관심을 가지고 콜렉션을 하게 된 계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일본인 관광객 그러면 우리가 1965년 일본 이제 수교 이후일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따라서 66년, 67년 이제 이렇게 70년대 이르기까지의 상황들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 시기를 보면 사실 조자용의 에밀레 박물관 설립 시기경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가 기록하기를 내가 우연히 인사동에서 효제도를 보고 그것을 킵하라고 해서 이제 굉장히 극적으로 자신의 그 미나 발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그가 발견이 아니라 이미 그 시대에 눈밝은 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던 미나에 대한 관심, 그 관심을 자신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으로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기 바로 국학에 대한 여러 가지 국가적인 사업이 이루어졌고 또 민족미술을 찾는 그러한 그 운동이 광복 직후만큼이나 굉장히 널리 퍼졌는데 그것이 국가적으로 이루어졌었던 그 시기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1968년 김기창이 그린 새는 뭔가 설화와 이런 많은 것들을 담은 채로 새로운 뭔가 문인화와 뭐 채색화와 이런 것들의 경계 아래서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그 오염된 동양화 그런 뭔가 외색 논의에서 자유롭지 못한 자신의 채색화를 어떻게 채색을 버리지 않은 상태로 우리 민족적인 미술의 모습으로 바꿔 나갈까라고 했었을 때 민화에 착안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조도 같은 작품 같은 것에도 볼 수가 있고요. 그 스스로 76년에 민화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쓴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재료는 아주 전통적인, 그러니까 화재는 전통적인 것인데 그것을 표현할 때 민화적인 요소를 가지고 그것을 심성이라는 부분으로 나아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는 채색화가로서 외색 논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는데 특히 6.25 전쟁 이후 화단에 널리 퍼진 한국적인 표현이라던가 또 60년대 후반 70년대의 민족미술 논의 같은 속에서 민화를 선택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그의 작품 속에서 우리는 입체주의적인 면모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입체주의적인 게 이제 이런 몇몇 작품들에서 볼 수가 있죠. 입체주의는 세상의 모든 추상미술의 시작입니다. 어떤 나라에서건 새로운 추상미술이 시작될 때 입체주의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본다라는 것을 다르게 보는 것, 그거에서부터 나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잔느가 내 눈으로 두 개의 앵글로 세상을 보는 것처럼 미나는 이미 이제 그러한 시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서구의 입체주의를 받아들이는 것과 그리고 민화적인 요소들을 탐구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의 이러한 작품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특히 이제 그의 반려자인 박내연 사후에 더더욱 이제 집중해서 이런 민화적인 요소를 가지고 자기만의 세계를 창안해 나가는 데 나아갔고 특히 바보산수 바보화조라는 바보라는 그런 말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죠. 정말 세상에서 하잘 것 없는 쓸모없는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뭔가 교육을 받지 않은 또는 그렇지만 그런 어떤 부정적인 요소들도 있지만 다르게 보면 바보에겐 자유가 굉장히 많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또 그 바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은 사람의 상태를 또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의 바보 산수라고 하는 것은 전통의 어떤 준법이나 이런 것을 벗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런 것을 지키려 하지 않는다라는 적극적인 의미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박생광은 어쩌면 김기창보다도 더 민화의 진빛이 큰 작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박생광의 초기 그림들을 잘 모르지만 이게 박생광이야 라고 할 정도로 약간 초현실주의적인 그림도 그리고 아니면 정말 그가 오랫동안 일본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남아적인 요소와 일본화적인 그런 요소들 이런 것들을 스스로 버리기 위해서 정말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었던 그런 작가입니다. 그는 그런 길목에서 불화, 만신그림 이라고 스스로 말한 그런 것과 민화를 만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그려낸 이런 세계는 어쩌면 도교 뭐 또는 고구려 고분벽화 그리고 단청 이런 모든 설화 이런 모든 것들이 혼합이 된 그런 공간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어떤 새로운 창작이라기보다는 약간의 짜깁기라고 하는 그런 구성적인 요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작품으로 나아갔을 때 앞서 주목했었던 하위 것들 즉 만신 그림이라던가 탱화라던가 이런 것들이 표면으로 들어와서 굉장히 한국적인 것이라는 것과 만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진한 색채와 강조된 어떤 형태감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었던 하지만 어디서 본 듯한 우리의 전통의 것이고 절대로 일본과는 같지 않은 그런 세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뭐 번과 모란 같은 경우 이제 병풍 그림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모란과 범을 함께 그리고 이제 운문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넣어서 자신만의 그런 그 설화적 세계를 또 장식적 세계를 만들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민초들이 생산하고 노동하고 즐겨보던 것을 화면에 재생시켰고 배열의 방식조차도 다르게 연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화조와 같은 데서 나비를 보고 저는 경첩 이거를 굉장히 떠올려요. 왜 우리 나비 경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나타낸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화조와 같은 경우 단청의 축소판인 것을 볼 수가 있고 뭐 가영토기 같은 것을 집처럼 표현하고 있거나 하는 여러 가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안에서 나비를 경첩으로 보는 건 제 오해일까요? 얼마든지 그 생생한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것은 나비라고 하면서 나비의 형상을 드러내놓는 방식이라거나 이런 모란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방식이 분명히 뭐 개를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이제 단청 에서 연원하는 듯이 이렇게 보이는 화면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눈 부릅뜨고 있는 목어나 이런 것 속에서 자신의 내고라는 것을 그대로 박생광이라고 이렇게 나타내서 또 하나의 이제 깨어있는 자신 이런 모습들을 집어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희 작가 같은 경우는요, 제가 그분을 아주 인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느 날 한국의 집에서 정말 이렇게 전국 무당들을 불러서 구슬하는 행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주 어린 제가 그걸 보러 갔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이만희 작가가 스케치북을 들고 그 장면을 계속 스케치하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현장에서 저렇게 우리의 무속 같은 것을 연구하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프랑스 유학을 다녀와서 어떻게 내 그림을 그려야 될까 하는 것을 고민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내 그림이고 무엇이 그 정말
나만이 표현할 수 있는 서양 미술과 다른 어떤 것이 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단순화, 평면화라는 그런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점차 또 색감도 강하고 보색적인 것으로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이제 이런 우리가 그 뭐 미나 스타일이라고 하는 그런 많은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데서부터 나아가서 전통의 호랑이 같은 것들도 단순화, 평면화, 어떻게 강한 인상을 드러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파나, 전통 파나의 라인 같은 것들을 원용해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낸 거죠. 사실 그 작품에 있는 이 아웃라인 같은 것도 일부러 그린 겁니다. 우리가 개를 하는 것처럼 이것은 그 서양화에서는 없는 것인데 서양화의 재료를 가지고 그리면서 그런 자신만의 세계를 나타내면서 평면화, 보색적 대비 이런 것들 그리고 삼국유사 시리즈를 하면서 삼국유사는 설화 속의 이야기니까 얼마든지 우리의 상상을 덧붙여서 나타내고 그리고 가족 또는 고향집이라고 하는 자신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소박, 단순, 강렬한 이런 화면들을 나타내고 그것이 분명히 미나가 갖는 어떤 세계관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얼씨구 차차차 같은 작품은 정말 즐거움으로 가득 찬 그런 경계가 없는 사실 유명 작가가 이런 거 발표하면 약간 뜨겁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경계 없이 흥겨움 같은 것들을 표현하는 그 용기를 우리는 그의 작품에서 봅니다. 그리고 하인두라는 작가는 사실은 앵포르멜의 기수였습니다. 추상미술의 대가였다는 거죠. 그의 작품은 그런데 끊임없이 색채와의 싸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스스로도 말하기를 자신이 한창 앵포르멜에 신들려 있을 때라 내가 생각해도 내 그림은 황칠이었다. 누런 빛깔의 황칠이 아니라 총천연색 범벅의 황칠이었다. 뜨거운 추성회사의 회화의 미명 아래 나는 나의 우렬 그리고 저주 하늘 되새김질하며 한편 그림으로 토악질하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앵포르멜이라는 그 안에서 굉장히 그 추상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추상적인 무엇이 즉 완전 형태가 없어진 감정만이 분출되는 그 화면에서 그거 쏟아낸 것은 색깔이었다는 거죠. 총천연색의 자신의 억눌린 한가 같은 것이었다. 그래서 흰색은 순결하고 맑은 색이지만 때묻기 쉽고 권태로운 것, 노랑은 질투며 허세를 동반하기 일쑤이며 퇴색하기 일쑤고, 빨강은 활활 타오르는 불꽃처럼 뜨거운 흥분의 것이지만 마음의 평정을 기하지 못하게 하니 세상에 유연하고 오묘한 색은 어디 있을까라고 색에 대해서 사유합니다. 사실 그냥 컬러에 불과한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색의 의미를 집어넣었다. 색의 상징성을 선택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는 이런 역동의 빛이라고 하는 강렬한 색깔들은 분명히 태극 같은 그런 것들, 단순함, 색채, 반복 이런 어떤 패턴화 같은 데 안에서 미나에서 볼 수 있었던 요소들을 다 흡수해서 발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만년 자기이기 때문에요. 옵티컬 조화에 상응하는 것을 마음의 단계로 집어넣어서 단지 색채가 아니라 그것을 심상의 세계로 들어간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라든지 윤이라든지 이것은 정말 글씨에 기반해서 그거를 도안한 거거든요. 문자도의 현대판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태극기, 추상이 별거야? 추상적 사고지. 그럼 우리에게도 추상이 있었어. 가장 오래된 것은 어떤 그런 관념을 담았었던 태극기야 라고 해서 태극기를 이렇게 추상작품에 이용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꿈꿨었던 것은 잠시 징역을 살고 그러셨었는데 그 안에서 햇빛,
따뜻함 이런 것들을 추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형태의 단순함이라든지 장욱진의 뭐 이런 그림은 그가 결혼하고서 이제 그렸었던 어떤 백앤목 그림 같은 것에서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자신의 식탁을 그렸던 것, 그리고 여러 가지 닭이라든지 이런 장, 안 나와요? 어머나, 죄송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혼 때 그린 거고요. 자신의 식탁 그렸던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의 작품에서 많이 보게 되는 민화적인 요소라고 말해지는 것들. 하지만 그는 모더니스트였어요. 그림을 그리는 방식 자체가 언뜻 보기에는 전통의 것들을 가져다 썼지만 그것을 그리고 맞대를 내는 것 전체는 서양화에서 벗어나지 않았죠. 이응노 같은 경우 처음 화가가 됐을 때 정말 주문형의 신선 선녀 이런 그림을 먼저 그렸었어요. 그리고 뭐 간판 그림도 그리고, 그래서 일반인들이 어떤 그림을 요구하는지를 알 수 있었고, 그 안에서 이런 문자도를 가지고 표현하는 그의 작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조화라고 말하는 것 안에서도 우리는 그 소박성이 어디서 나오는지 민화를 함께 생각하게 됩니다. 전형님의 화조도나 뭐 달과 호수 같은 것들을 아마도 그가 전통 소박한 그림에서 영향받은 작품의 대표적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작가 정신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최영님의 어떤 극락도라든가 호랑이 이야기 같은 벽화처럼 표현되는 것이 자신의 시향, 이북에 두고 온 그런 세계에 대한 표현이자 그것이 결국 민족적인 것이었고, 황창배 지금 이제 전시를 소마미술관에서 하고 있는데 그분이 보여주었던 어떤 세계도 그는 경계가 없는 미술을 원했고, 그 안에서 동양화가이면서 다른 재료로 다른 세계를 이렇게 글씨 같은 것들도 함께 넣어서 자유자재함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중섭의 경우에서도 우리는 그가 보여주는 이 세계가 민화적인 요소임을 분명히 파악하고 있죠. 무엇보다도 오유는 앞서 소개했었던 주변부로 밀려난 옛것, 전통이면서도 상층부가 아니라고 주시하지 않던 것들의 재발견 같은 것들을 보여줬고요. 그 이런 춤추는 호랑이라던가 또 그리고 문자도 그리고 이런 이제 그 드로잉 상태로 얼마 전에 나타났었던 이 작품들을 보면 분명히 민화에서 가지고 온 그런 새로운 힘 같은 것들을 시도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맺은 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민화적인 요소가 작가들의 작품에서 드물지 않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국 현대 미술에서 민화 역할에 대해서 반추하게 되죠. 그것은 서양의 것, 새로운 것에 대비되는 우리의 것, 전통의 것이었고, 동시에 사회에서 억압되고 은폐되는 것들의 재생을 의미했습니다. 즉 한국 현대미술에서 민화란 그 계급성이 기초하며 사회 정치적인 면이 없지 않은 사회의 언어로 유통되어 왔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식민을 경험하게 된 역사에 대한 반성이자 비판이었고, 또 정치적 억압에 대한 반기로 제시한 생명성의 언어이기도 했습니다. 비록 착시효과일지는 모르지만 개인이 모여 시대를 이끈다는 생각이 지배하는 현대에 그것은 상층부의 미술이 아니라는 점에서 시대를 뛰어넘습니다. 지난 역사의 순간에 존재하던 민화는 그렇게 현재 우리 삶의 모습으로 작동합니다. 또한 민화는 새롭게 보는 방식의 화면을 구사함으로써 현대미술이 추구하는 시지각의 새로움이라는 영역을 개척한 미술로 인지되었습니다. 산수와 풍속화 등 이념의 미술이 넘쳐나던 시대의 미술은 개인의 욕망,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한 집단의 욕망을 가시화함으로써 특정 집단의 동질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욕망이론과 권력의 문제가 미술의 주요 내용으로 부상한 현대미술에서 따라서 민화만큼 효용같이 큰 전통미술도 드물다 하겠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언어인 현대미술에서 난해함이라는 것은 소통의 부재를 낳게 됩니다. 오직하면
아까 현대미술을 알려면 일종의 게임과 같아서 언어를 알아야 된다라고 했던 것처럼요. 하지만 언어의 구조적 파악이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것처럼 미나가 지닌 낯설음, 그것은 현대 작가들에 의해서 조형 언어로 선택되고 해석되고 그래서 동시대성을 입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억압된 전통에서 생명력으로 파악된 미나의 현상은 가히 미술의 정신이라 이끌어도 마땅할 것입니다. 동양과 서양, 과거와 현재, 그 사회 사이에서 고뇌하던 한국 현대 미술가에게 미나는 그들의 작가적 양식을 이룩하는 길로 나아가는 빛이었음, 이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